안녕하세요. 호우걸 민지숙입니다. 좋아요, 구독,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끼형 앞치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만드시면 원피스처럼 입으실 수 있는 앞치마이기도 합니다. 제주에 사시는 한진숙님이 원피스처럼 쑥 입고 주머니가 있는 앞치마를 요청하셔서 원피스로도 입으실 수 있는 조끼형 앞치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각 선을 그리시는 거고요. 위쪽은 어깨선이 될 거고 가운데 중심선입니다. 수치 말씀드릴게요. 5cm고요. 11cm, 20cm입니다. 위쪽으로는 12cm, 5cm입니다. 어깨 쪽이고 가운데 중심 골선인 부분이에요. 지금 5cm, 11cm, 20cm 그렸고요. 상의만 그릴 거예요. 아래쪽은 지금 종이가 짧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은 해드릴 거고 패턴 그리고 난 다음에 재단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깨 쪽은 12cm, 5cm예요. 어깨 넓이가 5cm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1.5cm 아래로 내려오실 거예요. 1.5cm 내려온 부분이랑 20cm에서 28cm인 부분 보조선 그려줄 거예요. 28cm에서 30cm. 28cm는 66 사이즈 이하이신 분이고요. 그 이상이신 분들은 30cm 하시면 될 거고요. 저는 30cm 할 거예요. 지금 5, 11, 20선 36cm, 36cm인 부분에서 30cm 체크하겠습니다. 30cm 체크하신 부분이랑 1.5cm 내려온 부분하고 직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직선 수치되면 36.5cm예요. 나누기 3하면 12.1cm. 3등분 하겠습니다. 3등분 하셔서 직각으로 선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아래는 5cm. 이 윗선은 3분의 1 지점은 4.5cm 체크하겠습니다. 어깨선 먼저 그리겠습니다. 12cm인 부분이랑 1.5cm 내려간 부분 직선으로 그려주시고요. 5cm 정도 될 거예요.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5cm인 부분 체크하시고, 직각으로 여기도 선 내려주겠습니다. 이 어깨선의 직선을 살짝 이용할 건데요. 이용해서 진동선 그려주겠습니다. 직선을 이용하지 않으면 너무 푹 들어가거든요, 안쪽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직선을 이용하셔서 보면 한 1.5cm 그 정도 직선을 이용해서 진동선을 그렸습니다. 지금 앞치마는 상의만 그릴 거예요. 뒷목선 그릴 건데요. 12cm랑 5cm인 부분 제가 사각형 그려놨고, 11cm인 부분도 사각형 그렸어요. 이건 앞쪽, 여기는 뒤쪽, 뒤쪽, 앞쪽 같이 동시에 그릴 거예요. 이 사각형 그대로 3등분 하신 다음에, 3등분 하신 다음에 선을 부드럽게 그려주실 거고요. 앞쪽도 마찬가지 3등분 하신 다음에 부드럽게 직선을 약간 이용하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뒷목 선은 그렸고요. 앞쪽 선도 직선을 어느 정도 이용하신 다음에 맞닿는 이쁜 선을 찾으셔서 앞쪽 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모두 그리셨는데요. 그리신 다음에 지금 5cm예요. 5cm보다 적은 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앞목선 지금 그렸고요. 수치로 요 곡선인 수치 한번 재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작점에서 보면 5cm 조금 넘게 이 직선 거리가 5.2cm 정도 됩니다. 본인이 많이 파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치가 적어도 되고요. 이쁜 선을 찾으시면 5cm 전후로 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신은 모두 그린 거예요. 뒷선, 앞목선, 진동선 모두 그렸고요. 5cm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시고 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랫부분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총 길이는 36cm에서 40cm, 76cm 만들 거고요. 여기서 76cm에서 20cm 정도 더하면 길은 원피스형 앞치마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의는 모두 그린 거고요. 아래쪽 치마 부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약식으로 먼저 설명해 드린 다음에 재단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40c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하기 20cm, 긴거 짧은 거예요. 짧은 거에서는 35cm, 넓이. 길은 거에서는 42cm 정도, 40cm, 42cm, 40cm 정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직선으로 연결하실 거예요. 치마 부분이에요. 직선으로 진동선이랑 연결하신 다음에 여기서 2cm 정도 올라가서 3분의 1 지점에서 부드럽게 곡선으로 연결하시면 치마 부분이 처지는 부분이 없이 만들어질 거고요. 아래도 진동선이랑 연결을 해서 끝선이랑 연결을 해서 2cm 정도 올라온 부분에서 부드럽게 3분의 1 지점에서 곡선으로 똑같이 그려주시면 앞치마가 처짐이 없이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 앞치마 패턴은 모두 그렸고요. 치마 부분은 나중에 재단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신인 부분, 상의 쪽은 모두 그렸고요. 뒤쪽, 앞쪽이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진동선 패턴은 아주 쉽게 그렸습니다. 고정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위치 설명하겠습니다. 36cm에서 15cm, 15cm인 부분에다가 주머니를 달아줄 건데요. 한 개짜리 주머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폭은 20cm 두개 있는 거고요. 그래서 40cm 시접 포함입니다. 40cm 할 거고요. 위에 시접은 3cm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만들어야 되고요. 앞치마이기 때문에 끈을 그냥 나 앞치마야 라는 표시로 끈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폭이 7cm, 진동선에서 7cm 되는 부분에 고리 하나 만들어서 연결하겠습니다. 주머니하고 치마 부분은 재단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의 앞치마 패턴은
어떠한 앞치마로도 응용하셔서 만들 수 있고요. 주름을 주실 수도 있고요. 더 연장해서 두 장으로 만드는 앞치마, 앞쪽에서 하나 매고 뒤쪽에서 매는 그런 앞치마도 만들 수 있고요. 장금이 앞치마도 응용이 가능한 상의 패턴입니다.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상의 부분 원단에다 그렸고요. 주머니랑 이 밑단 선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40cm 한다고 그랬는데 원단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45cm 했고요. 주머니 위치는 15cm 뛴, 15cm 뛰고 주머니 위치 달아줬고요. 시접은 3cm 줄 거고요. 1cm 접어서 2cm 부분에 박음질 할 거고, 옆선도 시접 2cm, 나머지 부분은 시접 1cm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끈 부분 7cm, 진동선에서 7cm 되는 부분에 끈 위치 있고요. 치마 밑단선은 진동선에서 직선으로 그리신 다음에 35cm였어요. 35cm 직선으로 연결하신 다음에 2cm 올려줘서 3분의 1 지점에서 곡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치마 밑단선에서 7cm, 7cm까지 트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해왔습니다. 앞판이고 뒷판입니다. 한 장짜리 주머니고요. 4cm짜리 바이어스, 진동이랑 목선 바이어스 할 거고요. 끈은 2cm짜리라서 총 8cm짜리 준비했습니다. 바느질 순서입니다. 어깨선하고 옆선 오바록 해줄 거고요. 주머니, 한 장짜리 주머니 만들어서 박음질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깨선 박음질하고 옆선 박음질 하신 다음에 진동선이랑 목선 바이어스 박음질 할 거고요. 끈 만든 다음에 끈 연결해 줄 거고요. 밑에 밑단선 1cm 접고 2cm 되는 선에 박음질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해서 어깨선하고 옆선 오바록 했습니다. 주머니 지금 다림질까지는 했는데요.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손 들어가는 부분에 심지 붙여줬습니다. 주머니 정중앙에 박음질 할 거고요. 주머니는 3면 박음질하고 가운데 두번 정도 박음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선 박음질 하시고요. 옆선도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느질은 보여드리지 않고요. 목선하고 진동 바이어스 할 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느질한 거 보시면 주머니 첫 번째로 박음질해서 다림질 되어져 있고요. 지금 두 칸으로 한 장짜리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어깨선은 박음질해서 시접은 뒤쪽으로 넘겨서 상침 해줬습니다. 옆선은 오바록 했잖아요. 가름솔에서 다림질해서 트임 있는 부분은 디귿자 형태로 박음질 해놓은 상태입니다. 곡선하고 진동선 바이어스 테이프 할 건데요. 4cm 되는 바이어스 테이프를 2cm로 다림질했어요. 원래는 4cm예요. 4cm를 반을 접어서 2cm로 만드신 다음에 진동선 먼저 하는데 뒷부분 뒤쪽에다가
어깨선에다 하지 마시고 조금 내려오신 부분에 바이어스 4cm짜리예요. 4cm, 2cm 접은 거 되시고 시접 1cm 상태로 박음질 하시는 거예요. 겉에서 겉과 겉을 보고 1cm로 박음질 하신 다음에 1cm로 박음질을 하셨으면 바이어스 쪽에 상침을 바짝 대고 상침을 0.2cm 정도로 상침해 주신 다음에 안으로 싹 집어넣어서 안쪽에서 바이어스 위에 0.2cm로 박음질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바이어스 박음질 할 건데요. 진동선 지금 박음질 하는 거예요. 제가 핀을 미리 꽂았고요. 시작하실 때 1cm 정도는 박음질 하시지 않을 거고요. 시작점은 요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박음질 해서 한 바퀴 왔어요. 그러면 예, 끝이 어느 정도 오면은 너무 길면 박음질 안한 부분이 너무 길면 정리 좀 해주시고요. 갖다 대시고 끝머리에 얘도 정리하신 다음에 박음질 그 위에 한번 해서 마무리 하시는 겁니다. 지금 진동선 시접 1cm로 해서 박음질 해줬습니다. 시작한 부분이고 끝난 부분이에요. 바이어스. 지금 상침해 줄 건데요. 바이어스 쪽으로 시접을 포함해서 상침해 줄 거예요. 이 부분이 시작점하고 끝부분이 원단이 너무 겹쳐서 두꺼우면 시접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상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께 튀어나오지 않도록 접었을 때 나오지 않게끔 정리하신 다음에 상침하겠습니다. 지금 상침까지 해준 상태입니다. 얘를 안쪽으로 접어 넣으셔서 다림질 하신 다음에 안쪽에서 바이어스 끝쪽에 0.2cm 정도로 박음질 하시면 바이어스 싸는 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상침을 꼭 해주셔야지만 안쪽이 겉쪽으로 밀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접으신 다음에 다림질 한번 하시고 끝에서 끝선 바이어스 끝으로 0.2cm 박음질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선 하나, 목선 하실 거고요. 뒤쪽도 시작점이에요. 가운데 오지 않고 사이드로 밀리게끔 해서 시작점에서 목선 바이어스 하고 밑단 부분 1cm 접고 2cm 해서 박음질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치마 모두 완성했습니다. 오늘 만든 앞치마의 특징은 주머니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넣으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옆에 트임이 있습니다. 7cm 트임을 줬고요. 끈이 있어서 앞으로 매실 수도 있고 너무 크다 싶으면 뒤로 묶으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앞치마의 특징은 바이어스를 다르게 내서 깔끔하게 바느질해서 마감했습니다. 이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호호걸 민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